쉴 공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공부도 더 재밌고 다양하게 하고 싶어요. 학교 내 빛이 잘 안 들어와서 어두침침한 공간이 있었는데 쉬거나 애들이랑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장소가 새로운 다들 머릿속에 학교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는 거죠. 네모난 공간에 앞에는 칠판이 있고 같은 높이, 같은 모양, 같은 공간에서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 교사, 그다음에 학부모, 즉 학교의 정말 주인과 건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가꾸어 나간다는 것이죠. 공간이 바뀌면 아이의 미래가 바뀝니다. 꿈키움터 대전 학교공간혁신사업. 복도의 벽화가 친근합니다. 작은 벤치도 보이고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습니다. 학교는 복도, 교실, 그리고 운동장. 그전에는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만나볼 학교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이렇게요. 꿈키움터는 아이들이 즐거운 놀이, 재미있는 학습, 편안한 쉼이 있는 행복한 학교를 직접 디자인하고 즐기는 대전 학교 공간 혁신 사업입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고 개성이 모두 다르듯 우리가 머무르는 공간도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공간이 창조되는 마술 같은 프로젝트.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혁신 공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꿈키움터 대전 학교 공간 혁신은 무엇이며 그 과정은 어떠했는지 살펴볼까요? 아이들이 숨을 쉴 수 있고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공간으로 각 층을 테마를 주었습니다. 1층부터 4층까지 아이들의 심신 발달과 교과 과정을 연계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으며 선생님과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초기라 조금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앞으로 좀 더 좋아지라고 생각하고 궁극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획일화된 공간을 허물어 놀이, 소통, 휴식, 협업이 가능한 원앙 행복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머물고 싶은 그 공간에서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놀고 편히 숨쉬고 무한한 상상을 하며 따뜻한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색연필을 그렸던 색으로 칠해져 있고 내가 써냈던 이름이 입구 정면에 새겨져 있으니까 아이들이 이 공간에 아주 푹 빠져들죠. 애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상상을 현실로 우리가 만드는 상상 플랫폼. 학교 공간의 사용 주체인 학생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공간을 스스로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학교 교육의 혁신이 이루어지는 학교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중앙 현관 입구에는 학생들의 근사한 작품과 심플한 조명이 조화롭게 어울러져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공간에서 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이 개선책을 생각해냈습니다. 삶이 만들어지는 우리의 공간. 쉬거나 애들이랑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장소가 새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서 좋았어요. 제가 원래 평소에 건축에 관심이 많았는데 건축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가고 이런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이제 진로 선택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이런 공간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로 바꿨다는 사실에 굉장히 기쁨을 느끼고 재밌어하고 학교에 대해서 더 많이 애정을 갖더라고요. 그런 점이 참 좋고 재밌었어요. 학교마다 개성이 다른 환경과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촉진자들의 경험과 의견이 필요합니다. 처음 시도해보는 학교 공간 혁신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해 전문가들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얻으려 하기보다 자유롭게 생각을 유도해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표현해야 진정한 공간 혁신 사업이 아닐까요? 기존의 학교 공간은 관리의 효율성을 중시한 공급자 중심이었습니다. 앞으로는
학생과 교원의 필요에 맞는 수유자 중심의 공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러한 공간 혁신은 창의성과 협업을 중시하는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와도 부합하고 이를 통해 학생이 행복한 학교로 변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고 마음껏 상상력을 키울 수 있게 하는 행복한 우리 학교 만들기.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은 바로 그 바탕 위에 있습니다.